자유장르 팀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빠 부대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야인시대 팀배틀 1위 공개합니다. 자, 최종 1위 팀은 누가 될까요? 장르별 개인 대결 1위 오빠역 7번 출구는 계속 1위를 할 수 있을지. 아, 나도 잡을게. 1위는 점수가 두 배잖아. 분명히 이제 3위 정도는 노려봤어. 우린 1등 할 겁니다. 이미 1등이죠. 예스. 1등. 나는 질지언정, 우리는 지지 않는다. 자, 야인시대 팀배틀 1위는 오합지전입니다. 오합지전입니다. 네. 오합지전은 2위에서 1위로 역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1위는 오합지전 팀이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 명이 무조건 탈락해야 하는 2위 팀은 어느 팀일까요? 2위 팀은 과연! 자, 이 팀 공개합니다. 이 팀은 과연 오빠역 7번 출구입니다. 오빠역 7번 출구입니다. 자, 1위에서 2위가 되면서 탈락자한 팀이 발생했습니다. 아, 10표 차이야, 10표. 와, 역전됐구나. 와. 자, 그리고 최종 3, 4위는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3위였던 오빠의 민족, 4위였던 큰형님과 아이들 팀의 순위 변동이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3위! 4위! 네, 3위 오빠의 민족이 3위, 4위 큰형님과 아이들입니다. 아, 16점 차이야. 야, 별 차이가 없네. 16점 차이로. 1, 2위하고 3, 4위하고는. 잘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다 지켰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재밌었고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3위 오빠의 민족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최선을 다했고 다 붙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와. 예,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뭐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예,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결과에 따라 1등 팀은 전원 합격, 꼴찌 팀은 무려 3명이 탈락. 먼저 2등 팀의 탈락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 탈락자를 누굴 탈락할 것인가, 점수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수를 보고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오빠지기의 이거는 옷방차를 선택했습니다. 더 파이팅해서 더 좋은 무대로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올라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게 아마 요한이랑 콜린이 같이 해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했고. 울지 마. 응. 그걸 좀 안 울어. 네. 정말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빠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있다. 멋진 도전이었어요. 계속해 주세요. 정말 다른 캐릭터 세 명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3위 오빠의 민족팀의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의 민족에서 탈락하시는 팀은 이덕현 이민욱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그동안. 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고마운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데 정말 행복했고 진짜 많이 배우고 정말 좋은 경험 많이 쌓고 네,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오빠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말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더 성장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해야지. 진짜 고생 많아. 자, 이제 4위 큰형님과 아이돌 팀의 탈락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탈락자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다음 기회로 기회를 넘겨주신 분들 세 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필치수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승열 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성호 씨입니다.
아, 저도 이런 거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좌우지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